네, 요게 산호각 단풍입니다. 그래서 지금 5월달 거의 돼가니까 이 목대 빨간 게 이제 약간씩 변하는데요. 그다음에 잎은 요렇게 초록색이에요, 초록색. 그리고 가을 단풍은 이게 노랗습니다, 노라. 그래서 그다음에 이게 외성이에요. 외성이라 많이 크지가 않으니까 정원수로서는 자리 차지를 안 하니까요. 그래서 요런 단풍도 있습니다. 여기에 산호각 단풍. 네. 목대가 빨갛죠? 네. 가을서부터 4월 말, 5월까지는 빨갛습니다. 네, 오늘은 단풍나무 취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단풍이 일반 단풍하고는 느낌이 조금 다르죠? 네, 분명히 다르게 느끼실 겁니다. 초록색이에요. 지금 노랑으로 가는 초록인데, 여기 봄에는 아주 연초록입니다. 연초록이고, 그다음에 대궁을 보면 아직 그 붉은기가 남아 있는데, 가을서부터는 이게 빨갛게 됩니다. 한겨울에도 빨갛고요. 그다음에 4월, 5월 초까지 아주 빨간색이에요, 대궁이. 그래서 관상 가치가, 가을에는 이제 잎이 노랗게 단풍이 들고, 그다음에 낙엽이 지면 이 대궁은 새빨가 가지고 이게 아주 관상 가치가 엄청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 단풍나무는 산호각 단풍이라고 합니다. 산호각. 그래서 요거 제가 지난번에 삽목도 한거 올렸는데요. 요 단풍은 삽목도 좀잘 되는 편이고, 단풍나무 중에 청이 단풍나무라는 게 있어요. 잎이 이렇게 작아가지고 그 파란 거. 그 다음에 청이 단풍, 요 산호각, 요렇게가 삽목이 꽤 그래도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친 김에 좀 늦었지만 시기적으로 이 부분에 이렇게 환상박피 둘레를 벗겨가지고요. 벗겨가지고 취목을 하겠습니다. 취목, 제 영상 보신 분은 공중에서 뿌리 내리기 하는 거니까요. 공중에서 뿌리 내리기. 그래서 요거는 100% 발근이 되는 겁니다. 100%. 그래서 제 짧은 지식에는 대나무 외에는 이 취목이 100%다 됩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높이 떼기 방법이다. 꺾꽂이 일종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전에 휘무지 가지 휘어 가지고 했잖아요. 그것도 취목이에요. 취목이고, 그거는 이제 저취목이라고 하고, 이거는 공중에서 하는 거니까 고취목이라고 합니다. 높이 떼기. 그래서 그 작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세한 설명들은 요 일전에 올린 이제 밤나무 취목이 있으니까, 밤나무나 그 이전에 올린 것들 보시면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조하시고요. 오늘은 그냥 뭐 진도 확확 나가겠습니다. 설명 이제 더 이상 안 드리고요. 그래서 환상박피하고, 속에 그 속껍질, 그냥 알기 쉽게 속껍질, 최관부, 형성층을 팍팍 긁어내면은 발근이 된다.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요, 환상박피 이렇게 360도 돌려서 칼집을 내고, 아래도 칼집을 내고, 지름의 2배 내지 3배. 그 다음에 껍질을 벗기고, 속껍질도 벗겼습니다. 형성층을 다 제거를 했죠. 자, 제거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보시면, 스펀지 같은 게 여기 남았죠.
이게 형성층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으면 위에서 양분이 위에서 양분이요 잎에서 그 광합성 작용했던 그 영양분이 이걸 타고 내려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래서 이게 여기 절단이 되면 이 부분이 비대해져 가지고 캐러스 형성이 되고 여기서 뿌리가 내릴 거니까 이런 것들을 다 긁어줘야지 돼요. 그래서 365도 돌아가면서 환상박피가 끝나면 혹시 모르니까 다 이렇게 긁어내세요.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긁어주시는 작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뒤에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다 됐습니다. 그렇죠? 위에는 가급적이면은 수평으로 매끄럽게 해주시고 아래는 뭐 우둘두둘 좀 남겨도 돼요. 이렇게 남겨도 상관이 없습니다. 위에서 뿌리가 내릴 거니까요. 자, 요 작업이 끝났으면은 이제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흙을 감싸고 비닐로다가 감싸주면은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면 마르지만 않으면 마르지만 않고 한두 달 관리만 적당히 하면 100% 발근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흙을 이제 감쌀 건데요. 이거는 지름이 별로 안 돼서 이런 방법으로 합니다. 일단 비닐봉다리에 흙을 넣고 이 아래 하단을 묶은 다음에 가운데 절취를 해서 감쌀 거예요. 그러면은 편합니다. 작은 것들은. 네, 하단을 잡아맸고요. 상단도 한쪽에만 앞쪽에만 매고 뒤쪽엔 열어놨어요. 그리고서 여기를 절개를 해서 감싸주면 되는 겁니다. 지금 한 손으로 잡고 하니까요. 중간중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싸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중간중간 맸습니다. 매고 위에를 다시 열어주고요. 흙을 더 채웁니다. 보시면 절단 부분에 위에까지 3, 4cm 적어도 뭐 5cm 큰 것들은 위에까지 흙이 올라와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뿌리가 내리는 거니까요. 다 덮여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더 채워줍니다. 네, 여기에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래는 꽉 잡아맸고요. 위에는 약간 공간 있게 남겨놨습니다. 여기다가 물을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건 작으니까 세 군데 정도 이렇게 빵 뚫어주면 그 다음에 물을 줬을 때나 빗물이 유입이 됐을 때도 과습이 안 되고 서서히 빠지니까요. 습도 조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방법인데요. 간단한데 100% 발근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흙은 저는 이 재사용 흙을 사용을 했어요. 코코피트 재사용 흙을 사용을 했고 여러분들은 뭐 수태도 좋고 코코피트 피트모스 여러 가지 흙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태는 그 말린 거를 다이소나 그 다음에 DC마트에서 제가 봤는데 2,000원 정도면 이런 거 몇 개 할 분량이 그 분량이 2,000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사셔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정 그것도 귀찮고 그러시면 바트 같은 거 넣으셔도 뭐 크게 지장은 없어요. 발근하는 데는 꽉 채워만 놓으시고 동여매는 것만 잘 하시면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상토 같은 것도 좋으니까요. 다이소 같은 데서 2,000원이면 큰 거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사셔서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시연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더 자세한 거는 제 밤나무 치모
그 다음에 그 이전에 한 것들을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